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. MFBTY의 대장 윤미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사운드 체크 1, 2. 마이크 잘 들려요 뒤에? 마이크 잘 들려요 앞에도? 이쪽 테크닉존은 제가 오늘 맡을게요. 테크닉존 제가 소리쳐 하면 그냥 하! 해주세요. 소리쳐 내가 호우하면 하! 소리쳐 하! 내가 호우하면 하! 오른쪽 사운드 체크 1, 2. 진짜 되는 것 같은데? 쭉 저희 도와주셔야 돼요. 이길 수 있죠? 안 해도 되겠는데?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소리쳐! 내가 호우하면 호우! 아니 아니 별로야. 외쳐! 소리쳐! 내가 호우하면 아하! 누가 이상한 거야? 걸리는 것 같은데? 했는데? 머리를 너무 세게 따서 그래. 그래서 어저께 파마했습니다. Say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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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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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진짜로 준비된 것 같은데 사운드 체크 다 같이 소리쳐. 내가 호우하면 소리쳐. 내가 호우하면 요새 정말 많이 느낀 건데요. 페스티벌이나 공연 와서 저희들 느꼈어요. 올라와서 공연하면서 너무 많은 걸 시켜요. 죄송합니다. 공을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저희들 세트가 끝날 때까지 되게 힘드실 거예요. 도와줄 수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. 소리쳐! 내가 호우하면! 소리쳐! 내가 호우하면! Let's go! 파란 머리 느낌으로 슬픔이 들어왔다. 흔적이 눈물에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
감사합니다. 대박이에요. 오늘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제가 척수염 환자인데요. 동정심이나 불쌍해 보여서 여러분들의 환호성을 더 크게 높으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 척수염이 난치병이라고 불리고 전 되게 운이 좋아요.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한테 가끔 미안해 드리는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긴 하지만 그 많은 훌륭하신 대학교 교수님들, 박사님들께서 결국 난치병에 약이 없을 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. 그래서 되게 유치하고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은 겪어보니까는 진짜예요. 절 믿으세요. 다 하시는 말씀이 약은 없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. 이 난치병을 얻고 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한 번만 내려놔 보세요, 여러분. 진짜 내려놓는 게 정신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스쳐가는 인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먼 훗날의 추억 속에 가장 멋진 추억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, 여러분. 네. 요새 자극적인 게 항상 먼저 눈에 띄고 기사에 나고 그런 시대가 와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서 가끔 묻히긴 하는데 저희들이 전파하고 메시지는요, 사랑이에요. 제가 I love you 하면 다 같이 I love you 를 외쳐주세요. 저를 안 보고 해도 돼요. I love you baby. I love you too. I love you baby. I love you too. I love you baby. I love you too. 우리 피아노 체크 1, 2. 에이. 에이, 저 에이. 예.
감사합니다.